영화, 건축, 정신분석학.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프 채널의 앞에입니다. 경찰 카비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상관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카비 되고 싶네요. 99번째 카프 채널 콘텐츠는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입니다. 처음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를 접한 것은 드라마 올인이었습니다. 거기서 어느 식당이 나오는데 딱 보고 아, 저 건축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안도의 글라스 하우스가 그 건축이었습니다. 오모테 산도 힐즈의 저주가 풀린 계기가 된 것은 제주도의 본태 미술관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술술 안도의 작품들 잘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여기 처음 갔을 때는 점심 먹으러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브레이크 타임에 걸려서 커피밖에는 못 마셨습니다. 다만 도리어 사람이 없어서 글라스하우스 내부를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되었죠 뭐. 두 번째 방문 때는 첫 번째 방문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점심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다만 첫 번째가 더 운이 좋았나 봅니다. 이런 말을 말하기는 좀 뭐한데 이때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음식은 가격 대비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죠. 편한 마음으로 글라스하우스로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섭지코지에 이런 리조트와 글라스하우스와 같은 건축물들이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연 풍경 정말 좋거든요. 글라스하우스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걸어서 가거나 카트를 타고 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답사를 갔을 때는 무턱대고 섭지코지 가운데로 걸어갔다가 좀 아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구글 스트리트 뷰는 국내에서 잘 안 돼서 네이버 지도 뷰로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는요? 바로 여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차를 내려놓고 카트를 타고 가야 하거든요. 절대 걸어가지 마세요. 너무 힘듭니다. 글라스 하우스는 섭지코지 절벽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넓은 대지를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니어스 로사이가 위치하고 있고요. 솔직히 글라스 하우스의 매스감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마 뷰 때문에 저렇게 양쪽으로 레스토랑 동을 나누고 앞에 위로 같은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 번 답사를 갔는데 다 겨울에 갔기 때문에 정원에는 꽃이 별로 없었습니다. 꽃이 제대로 피면 모르겠지만요. 글쎄요. 그런데 이 정원의 아이디어는 혹시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스트리트에서 얻은 것은 아니겠죠? 의심스러운데. 여기를 답사 갔을 때도 겨울이라서 꽃이 피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정원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정원 길어의 단을 좀 더 높게 해놓는 것이 어땠을까요? 정원의 단을 높이면 많이 이상했을까요? 바닥에 그린 것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단의 높이는 많이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그래도 첫 번째 갔을 때는 좀 꽃이 피어 있었네요. 정원의 양쪽 모서리에는 이렇게 또 가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걸 또 안도의 건축적 상체로 불러야 할까요? 많이 애매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축적 상체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양쪽 나눠진 동 사이에 끼어 있는 데코와 뚫려진 보이드 공간은 독특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두 번을 답사 다녀왔더니 글라스하우스는 여기저기를 많이 찍어 놓았더라고요. 글라스하우스 뒤쪽 후면을 한번 바라볼까요?
글라스하우스는 동쪽으로 열려져 있기에 처음에 여기를 가면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즉, 저기 보이는 모습이 글라스하우스의 정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글라스하우스 앞쪽으로 가는 주 진입동선도 이쪽이 아닙니다. 보통은 섭지코지 둘레길로 앞쪽 정원으로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섭지코지 둘레길로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 서치코지 가운데를 가로질러 왔기에 이쪽으로 진입을 했습니다만, 섭지코지 그 갈대밭. 저 원형의 가벽 앞은 섭지코지 정문 앞에 카트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든 것 같긴 한데, 작은 스케일의 가벽도 아닌데 여기서는 메스감이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럼 이제 글라스하우스 본 매수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데크 아래의 주 출입구 부분입니다. 글라스하우스는 크게 두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2층은 연결되어 있지만 1층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저쪽은 문이 열려져 있지만 2015년 답사를 갔을 때도 2018년 답사를 갔을 때도 내부에 뭐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쪽은 원형 가벽에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돈성상으로는 잘 정리된 것 같아 보이는데, 안도 특유의 정적인 공간이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저쪽이 주출입구로 2층 레스토랑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입구 옆에는 전시장과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갔을 때는 지포, 그 라이터 있잖아요. 그 전시장이 있었는데 사실 지프라이터 파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데크 아래에서 동쪽 정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정원의 길들 화단 높이를 낮춘 것은 이 뷰를 위해서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글라스하우스 내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도가 글라스하우스가 지어질 때 충분히 대지 상황을 돌아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뭐랄까, 글라스하우스가 여기서 겉돈다는 느낌을 떨치기가 힘드네요. 아까 전주 출입구로 들어온 내부입니다. 이쪽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손님용 엘리베이터와 계단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아까 전 말씀드린 지포 전시장이랑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이지 않나요? 여기 지포 전시장이 왜 있을까요? 그런데 지포 전시장은 사실 조금밖에 없고 카페가 주공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공간 훨씬 더잘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카페만으로도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멋진 공간이 될 텐데요. 아깝네요.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은 바로 여기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 통로로 레스토랑으로 건너갑니다. 저 엘리베이터가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복도를 지나서 저쪽에 보이는 것이 레스토랑 입구이고요. 엘리베이터를 주변으로 이렇게 회전계단 공간이 있어서 걸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 엘리베이터에서 레스토랑으로 건너가는 복도, 은근히 베네스 하우스 오발에서 보았던 입구 통로가 연상이 되네요. 저쪽이 엘리베이터에서 들어오는 통로 입구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남쪽 레스토랑 동으로 가는 쪽입니다. 먼저 북쪽 레스토랑 동부터 살펴볼까요? 그에 앞서 2층 데크 부분을 보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2층 데크 부분은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네요. 두번다 이쪽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정말 경치도 좋고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북쪽 레스토랑은 햇빛이 강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번다 갔는데 동쪽 창에는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 놓았네요. 제 말대로 안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블라인드를 쓸 것이면 뭐하러 유리로 외벽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글라스하우스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 때문에 안도가 여기 사이트를 별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좀만 글라스하우스의 방향을 틀어도 될 문제였는데요. 그것은 남쪽의 레스토랑 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쪽 레스토랑입니다. 저 햇빛이 돌아오는 공간이 동쪽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게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죠?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쪽은 손님을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뷰가 이쪽이 더 나아 보이던데 다 이유가 있겠죠? 저쪽에는 부엌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부엌이 있기에는 저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저 안에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럼 음식은 1층에서 만들어서 2층으로 올리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좀 블라인드를 쳐놓기는 했네요. 조금만 더 위에 캔탈러브 지붕을 옆에서 만들었다면 이 블라인드가 없어도 되었을 텐데요. 포토워스 현대미술관처럼요. 여기는 안 와봤다니까요. 아, 물론 이때 안도는 엄청 바빴을 테니까 뭐 그것도 이해해야 되나요? 아까 전 말했던 화장실 공간입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이게 또 공간이 묘합니다. 저 복도로 들어가면 저렇게 위의 상부창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극적인 공간을 창출합니다. 제가 원하는 안도의 건축 공간은 이런 것인데요. 섭지코지에서 성상일출봉이 잘 보입니다. 두 번이나 제주도 답사를 갔는데 성상일출봉은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섭지코지에는 글라스하우스 말고 안도의 건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로사이가 옆에 딱 붙어 있지요. 또한 명의 유명한 건축가의 건물도 여기 있습니다. 바로 마리오 부타의 아고라입니다. 정말 의외이지요? 첫 번째 갔을 때 지니어스 로사이는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명상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대체 이 공간에서 뭘 명상하라는지 이해가 잘안 됩니다. 지금은 유민미술관이지요. 이것이 바로 마리오 부타의 아고라입니다. 여기도 겨울에 가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여름에 수영장과 함께 사우나, 뭐 그리고 클럽하우스 같은 공간으로 사용되나 봅니다. 이두 곳도 곧 소개하겠습니다. 제 지인이 성상일출봉 근처에 주택 하나 설계하는데 엄청 고생하더라고요. 자연보호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섭지코지에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글라스하우스와 유미미술관, 그리고 아고라와 같은 유명 건축가의 작품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컨텐츠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